7월의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창세기 35장 10절과 11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창세기 3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대하소설 토지를 쓴 박경리 작가가 있습니다. 시대의 큰 역사적 흐름 안에서 개인이나 가족 또는 사회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대하소설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 토지라는 소설은 박경리 작가가 무려 26년 동안이나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장편 소설과는 달리 짧은 단편 소설이지만 1957년에 발표된 불신시대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한국 사회 안에서 당시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려줍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아들을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잃어버리는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어린 아들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엑스레이 한번 찍지 않고 마취도 하지 않은 채 뇌수술을 했고 결국 이 아이는 생명을 잃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이 여인은 기도라도 드리고 싶어서 성당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성당을 다니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사람들로 인해 환멸을 느끼고 성당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머니의 권유로 절을 찾아갑니다. 아이 영혼을 보다 편한 곳으로 보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어머니의 권유로 절을 찾아갔는데 절의 큰 스님이라 불리는 주지 스님은 자신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큰 돈을 낸 서장의 가족을 기다리고 챙기는 일에만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절에서 거의 비중이 없어 보이는 한 스님에게 이 여인의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가난했던 여인을 향하여 당신네들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중히 먹고 살 수는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여인은 종교와 종교인들에 대한 큰 상처와 환멸을 경험하고 성당과 절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바로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폐결핵으로 오랜 기간 힘들어하다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병원들마다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기는커녕 어떤 병원은 주사약의 분량을 속이고 어떤 병원은 건달 같은 사람이 의사 행세를 하면서 엉터리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니까 그곳에서는 가짜 약병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더 이상 병원과 의사들을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의 생각만이 더욱 커져갑니다. 이 불신시대라는 단편소설은 주인공이 경험한 대표적인 불신의 상징으로 종교와 의료계를 지목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그나마 믿고 그나마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당시에
종교와 의료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소설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더 악하고 비난받아야 할 불신의 대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병원이라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대상을 환멸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소설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할 종교와 병원으로부터까지 배척당하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의 시대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의 시대는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그 누군가에게도 나의 아픔과 절망의 문제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예전보다 훨씬 더 누군가를 믿기 힘든 불신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불신의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절대로 꺼지지 않는 밝은 은혜의 빛,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있으며 주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불신과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 앞으로도 같은 주제로 몇 주간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간 하프타임으로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에 담아주신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 노아로부터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믿음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음을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렸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셨고 그들의 삶의 모든 고통과 역경 속에서 그들을 평안케 하셨고 크신 긍휼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언제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흠없고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인생들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옛 이름 아브람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0절 말씀과 함께 32장 2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언뜻 이 말씀은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성경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직접적인 설명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주석책과 성경 해설들과 설교들을 참고해 보아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최대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다시 한번 확인한 말씀의 내용처럼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넘어뜨리는 자, 또한 속이는 자, 심지어 사기꾼, 약탈자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너무나도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야곱 자신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었고 또한 어머니의 조언과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그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일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울 때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 씨름을 통하여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불러주셨겠죠. 그런데 그 씨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울고 매달리며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장자의 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도 여전히 복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끌었던 삶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제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밤새도록 야곱이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환도뼈, 즉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큰 고통을 당할 정도로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소유가 더 많아지기를, 재산이 더 많아지기를, 그런 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그 깊은 뜻 안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의 깊은 뜻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에게 전해진 진정한 복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뜻이 앞설 때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붙들어달라라고 간구할 때 야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야곱이라는 이름과 함께 계속해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의 인생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또 속이는 불신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끄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주신 은혜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중심으로 번성한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확하게 설명하면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실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야곱의 자손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을 기준으로 출애굽기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당연히 모세라는 이름 아닐까요? 그렇다면 모세 말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페이지 페이지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직접 세워보았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만 무려 100번이 넘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까지 포함하면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성경 전체를 통해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포함하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야곱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살펴보면 야곱의 자손, 야곱 자손이라는 표현은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몇 번 등장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야훼 예배를 마친 뒤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끄는 백성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그 말씀의 내용대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강조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속이고 실수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온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심을 상징하는 은혜의 표현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의 시대에 야곱은 진리와 정직 그리고 거룩함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속고 또 속임을 당하며 신음하고 아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며 큰 두려움과 큰 후회를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어제 토요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더욱 깊어지고 크게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고통이 다가올 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의 문제가 더욱 어려움으로 커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어려움은 고난과 역경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이 역경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후에 풀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큰 두려움을 경험하죠.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한 깊은 후회도 합니다. 그러한 야곱의 삶에 대하여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가 고통받고 있던 삶의 문제들로부터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가 풀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또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후회할 때, 후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여시고 용서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이스라엘이라고 동시에 불렸습니다.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라는 부정적이고 치욕적인 이름의 뜻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치욕적인 이름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그로부터 시작되는 자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야곱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야곱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또 내가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라는 후회 때문에 불신의 시대에 갇혀 그러한 고통을,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들과 그 문제들로 인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두려움과 후회는 무엇입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치욕의 이름, 그 부정적인 이름 야곱, 그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크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신의 시대에 갇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 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늘 함께 찾아오는 두려움과 후회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따라 날마다 평안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님.